이용자의 보안 위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피싱 사이트 차단 실적이 늘어나는 만큼 해킹 범죄 건수도 빠르게 상승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링크 같은 거 클릭하게 되면은 뭐 개인정보 빼나가는 경우도 많고 특히 핸드폰으로 결제도 많이 하고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데 해킹당할까 봐 제일 많이 불안하죠. 서울에 사는 영은 씨. 얼마 전 친구의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무심코 클릭했다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친구한테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친구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친구는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대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10만 원이 결제가 됐다고. 혹시 스미싱이라는 의심은 안 해보셨어요? 네, 제 주변에 이미 모바일 청첩장을 많이 쓰고 있고 저도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랑 별 다를 게 없었어요. 일반 모바일 청첩장이랑. 그래서 바로 클릭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와 같은 일은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든 해킹, 피싱, 스미싱 피해를 보상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해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당했을 때 얼마나 빨리 또 대응을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긴급 대응이라고 부르는 영역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방어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긴급 대응이 있다는 거는 결국 누군가가 당한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보완을 해주는 게 그런 보험적인 서비스의 역할입니다. 보상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금융업계에선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등의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하거나 IT 사고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주는 기업용 IT 보험도 출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겠죠. 그런 서비스 있으면 진짜 사용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굉장히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무료로 가입한 후 해킹 보상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이후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을 횟수 제한 없이 보상하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일단은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안도감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잘못되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돈을 어느 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안도감으로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PC뿐 아니라 스미싱 문자 등 피해가 많은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신용정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인터넷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한 그 사건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상 서비스도 이러한 그 인터넷 위험과 맞물려서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눈뜨고 당하는 해킹과 보이스 피싱. 더 이상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소비자가 안심하고 PC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